5월 28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응급실을 폐쇄한 인천 적십자병원이 수십억 원을 들여 새 장례식장을 짓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장례식장 신축이 응급실 폐쇄의 이유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인천 등 광역지자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게만 참여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중앙집권적 사고라는 지적입니다. 인천에서 중국 웨이하이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에서 불이 나 승객 4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24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전부 무죄 판결 이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능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경기도형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로 육성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만든 경기 안전대동여 지도가 외부 포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털이 지도 서비스를 중단하면 앱이 작동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 보훈의 달 6월, 인천일보가 제31회 인천 보훈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인천보훈대상은 상위 군경과 미망인, 유족, 유자녀, 장한 아내, 특별보훈, 일반인, 모범단체 등 모두 8개 부문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제31회 보훈대상 후보자 공모에 보훈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